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인국 사학과의 닥터 대비청입니다. 이 코로나가 벌써 뉴욕을 강타한 지고 지금 두달 넘어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코로나에 지금 그동안 알지 못하던 피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몰랐던 여러 가지 피해들을 지금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피해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코로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달 전에 알았던 코로나는 지금 와서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그런 학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피해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오늘 한번 현재 상태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가장 좋은 것은 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고 아무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본인에게는 가장 참 다행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무증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냥 살짝 감기가 있는지 마는지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것이 타인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아무 해가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렇게 미열이 있고 두통이 있고 목이 아프고 기침 조금 하다가 하루 이틀 그러다가 괜찮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감기 같이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좀더 심해진 사람들은 혹시 이제 기관지염이 아닌가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심한 기침과 가래가 있다가 항생제를 쓰고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그만하면 아주 다행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이 기관지가 이제 천식으로 가서 기침을 하면서 숨소리가 이 쌕쌕거리게 되고 이 위증이라고 합니다. 숨이 가쁘고 이제 호흡 곤란이 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산소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호흡수가 1분 동안에 보통 어른들이 보통 1분 동안에 한 15번 정도 보통 쉬는데 호흡수가 1분 동안에 20번 이상이면 일단 호흡 곤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응급실에 가서 체크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이 폐렴까지 일으키는 사람 있죠. 가래 기침이 많이 되고 산소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가슴 통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렴까지 간다고 해서 다 생명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성 폐렴 자체는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폐렴이 되면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항생제를 쓰게 되죠. 그래서 항생제를 쓰고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이제 ARDS라고 하는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경험했던 SARS 같은 그보다 더또 심한 그런 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생명이 이태로운 거죠. 대개 이제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갈 때는 ACE2라는 그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ACE2를 따라서 우리 몸의 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호흡 곤란이 오고 산소 결핍이 오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물에 빠진 느낌을 가진 그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슴이 답답하고 물이 빠진 것 같이 그런 느낄 경우는 빨리 응급실로 연락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피가 산소가 모자라고 몸 안에 이 탄산가스가 쌓이면 이제 산혈증이 되고 또 이런 것이 폐부종이 됩니다. 폐에 보통 그 폐와 폐포 사이에 이 조직에 그게 물이 고이고 이렇게 해서 부종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이 폐세포를 공격을 해서 이제 폐포가 콜랍스가 됩니다. 이 보통 이 세포의 폐를 이 풍선처럼 유지하는 것이 서펙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펙턴트는 폐를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게 유지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보통 미숙아일 때는 이 서펙턴트가 모자라서 보통 레스피레이터리 스트레스 신드롬이라는 이런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많은 미숙아들이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아과에서 많이 치료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코로나19는 어큐트 레스피레이터리 스트레스 신드롬이 어른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포가 아주 콜랩스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 곤란이 더욱더 심해지죠. 이렇게 해서 폐 때문에 물론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산소가 자꾸 모자라고 탄산가스가 쌓이고 몸 안에 이렇게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되면 또 이것이 혈액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다 보면 혈관 안에 혈전이 생깁니다. 이렇게 혈관 벽이 좁아지고 또 이런 것이 또 다른 데 옮겨가서 다른 중요한 기관의 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폐에 폐색증을 일으킨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이 심해지면 혈액이 점점 응고되면서 온몸에 이제 DIC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가 또 하나의 코로나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이 코로나19는 보면 신기하게도 이것이 신경 조직을 파괴해서 이 후각 신경을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냄새를 맡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각 신경을 마비시킨 거죠. 그리고 또 혀신경을 마비를 해서 맛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맛을 상실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코로나19가 심장에 가서 심장 근육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디오 마이오패티라 그래서 심장 근육을 아주 힘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부전증을 일으키고 무기력하게 되고 또 심장 근육이 막혀서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코로나19가 공격하는 것이 위장계통입니다. 그래서 복통과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혈변을 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에도 이 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통과 구토나 이런 위장계통의 증세가 오랫동안 한달 이상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코로나19가 공격하는 것이 신장입니다. 신장에 바로 그 ACE2 그런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를 거기서 만드는데 일단 거기에서 통해서 이것이 신장에 들어와서 심부전증을 일으키고 요독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붓고 그런 경우에는 소변이 자꾸 작아집니다. 소변 양이 자꾸 모자라면 몸이 붓고 이렇게 되면 이 신장의 공격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19가 공격하는 것이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사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ASD, ALD라는 이런 것이 높아지고 간에
아주 파괴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 코로나19가 이제 뇌신경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나고 열이 나고 한기가 나는 것이 이 뇌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구토와 현기증이 나고 감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발걸음이 휘청거리고 이 에이타악시아라는 이런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뇌혈관에 이것이 들어가서 뇌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물론 일으키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이 뇌신경에 뇌졸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최근에 발견된 논문을 보면 이 피부결진이 있는데요. 보통 바이러스들이 이제 열꽃을 많이 일으키죠. 홍역이나 수두, 뭐 풍진, 장미진 같은 이런 발진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피부 발진을 일으키면서 또 이렇게 카와사키 같은 그런 병을 유발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카와사키도 심지어 보면 아주 여러 장기를 동시에 공격하는 그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카와사키병의 중요한 질병인데 이 코로나19도 이렇게 피부 발진을 일으키면서 여러 장기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라는 것이 바로 왕관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뜻이 왕관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질병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우리 21세기의 의학 위에 이게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은 피해서 전부 전통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화상 예배로 바뀌었죠. 이 초대교회는 어떤 정부나 군대의 세력을 박해를 받아가지고 다 흩어져서 이 디아스포라 교회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의 박해를 받아서 가정교회로 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쓰는 이 화상 통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이 바이러스 이 전파를 통해서도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굳녀서는 바로 빛의 세력도 성령님도 이 전파를 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 방송국, 담비TV나 이런 기독교 방송국을 들을 때 전파를 타고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호산나, 주님이여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호산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